대사관 설립한대요. 알았어. 난 안 할 건데. 아직 여기 개발을 못 하는구나. 빨리 연구해라. 빨리 탐사해라. 내가 땅을 펼게. 우리가 제일 커요. 이 중에서는. 여기까지 늘리고. 18분의 17. 10대0이거든요. 여기 기대가 됩니다. 아마 될 거예요. 탐사가. 적합한 곳일 겁니다. 50, 60%, 63%. 아, 건설선 놀고 있네. 왜 놀아, 건설아. 아, 여기 연구 스테이션. 하나만 더 하면 공략 완성이니까. 하나니 그 연속으로 직관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공략을 잘 이행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자, 늙은 탐험가. 게임 풀 서베이 데이터 얻었다는데? 시스템에서? 오케이. 아, 이거 30%인데 좀 위험해 보여요. 전 내버려 둔다. 네, 타일 모아 상관없이 두 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열대성 여기 하나. 적선. 아, 근데 별로 안 좋은데? 정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똥땅이지만 우리 다음 팟 예, 여러분께 하나 드릴게요. 아쉽게도 똥땅이지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짠짠짠짠. 이 땅이 우리 땅이야. 들어왔어. 자, 다음 팟에 25분 계시거든요.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25분 참하기 한 분. 12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 떠오르는 샛별님. 아우, 이름 참 별 이름에 최적화되신 아이디시네요. 떠오르는 샛별님. 별 이름하기 딱 좋은. 아이고. 라이징 스타죠, 라이징 스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분 다 공평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세이브하고. 문명이 조금 불안한 게 그래픽이. 문명 그래픽이 조금 얘기가 많죠. 그거 같아. 옛날에 그 세틀러란 게임. 세틀러 같은 약간 좀 애니메이션 틱한? 좀 라이트한? 그런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사탄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고요. 문명은 3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픽은 5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픽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시드마이어가 아, 스타쉽 이후로 믿음이 안 갑니다. 문명 6는 나오고 평가를 보고 아마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저는 구매할 예정입니다만. 예, 나와봐야 알겠죠? 또 아주 개발 중이니까. 자, 우리 이어서 해봅시다. 멀티를, 우리 행성을 6개를 폈어요. 7개 중에 6개 비고 있고. 함선 수리하고 있고. 19분에 17 채웠죠. 네, 여기 이제 피고 있는데 이거 펴서 여기 이어지면은 땅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가 좀 없네. 자, 에너지를 조금 컨트롤 해볼까? 식량은 우리 제국이 식량이 열대형이랑 여기 떠오르는 샛별
라는 지금 피고 있는 곳이죠. 우리 월요 본성에 식량이 별로 없네. 그래서 인구가 좀안찬 상황입니다. 13.2개 생산하고 13.0개 소비. 근데 사실 지금은 필요는 없어. 필요는 없고 요것만 업그레이드. 건물 업그레이드. 수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비용이 500원 들어가고 영양이 100 들어가네요. 영양도 아까 써야겠다. 100 들어가고 648 들어가고. 뭐가 다르지? 이거 한 칸씩 올라가나요, 자원이? 그러면 뭐 식량 하나 더 추가되고 되겠네. 됐고. 이쪽은 여기도 업그레이드. 행성 총독부 해줍시다. 돈 괜찮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다 해줘야 되네. 총독부 5명 이상일 때 총독부 건설 가능하거든요. 5개씩. 그리고 여기 전기가 좀 없으니까 여기에 전기 기초적 전략 시설 같은 거, 전력 시설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여기는 괜찮고요. 여기도 전력 시설 같은 거 건설. 베사리안 전력도 괜찮은데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전력 자원이 들어가는데 전력은 진짜 많이 생산하네. 6개 생산되거든요. 배사용 쓸 데가 없으면 뭐 무기에 쓰는 거 아니면은 쓰도록 하죠. 있는데 자원 또 묵혀놓는 것도 아끼면 똥되니까 그렇게 가고. 이쪽은 여기는 괜찮고. 이쪽도 식량 예 괜찮고요. 됐어. 예, 이 정도면 됐고. 우주항도 하나씩 늘려주긴 해야 되는데, 우주항 건설하고 전력 에너지 크레딧 올라가는 거 하면은 요거 솔라 패널 태양열 집어 모아가지고 전력 생산하는 거. 삼식 생산하니까 하나 둘셋예 5개 정도 더 하면은 적자는 면하는데, 지금 식민지와 비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자가 심해진 거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수리됐고. 예, 땅이 괜찮죠, 저번보다. 이게 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눈발이 좀 날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딴 제국보다는 세지 않아요? 예, 요런 애들보다는 우리가 좀 세고, 나머지는 거의 동등함으로 돼 있고. 성계 조사 완료, 오케이. 과학선. 여긴데 요거 하나 먹자. 성계 잔해 연구하고 탐사 걸어놓고. 대사관 철수했어요? 오케이, 하라 그래. 상관없다. 하나 없애자고요. 글쎄, 우리가 아직 갈 데가 많아가지고 요거 정도는 없애도 속국화해도 될것 같아요. 밑에 쪽. 행성이 하나, 둘, 세 개. 요것도 때려도 되겠다. 얘들 별로 안 센데. 라이벌리 우리가 해놓은 데가 어디죠? 라이벌리? 유나이티 클리싹탁 플랜체? 얘죠? 그래. 아직 우리 구축하면 안 나왔지. 호위함 레벨. 아직 안 나온 걸로 아는데. 네, 구축함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할까? 좀 해볼까? 그리고 속국화하면 되잖아. 굳이 뭐 학살할 필요는 없죠. 절취료 애들인데. 멀티도 거의 다 폈고. 400. 자, 테크 좀 잠깐 볼까?
아, 근데 미사일이 좀 우리가 빈약하지 않나요? 개발이 너무 안 돼가지고 소형 핵 미사일이 있는데 글쎄 멀티 한 개만 피고 하나 맞아 피고 하자. 예, 하자 하나 피고 지상군은 전쟁 걸고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돈, 영향력 15, 115 증가. 땡큐. 공략에 성공해가지고, 공략 성공돼가지고, 좋습니다.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자, 건설선으로, 여기 최강 마자 건설, 과학선으로, 여기? 갈 데가 없긴 하다.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싸우다가 전력이 앵꼬 나면 그러니까 에너지 크레이드만 흑자 만들고 때립시다. 전초 기지는 영역을 좀 거기 생성돼서 생성하게 해줘가지고 좀 알박는 식이에요. 전초 기지 같은 건 알박는 겁니다. 여기 행성 못 피면은 영역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지가 않는데 알두개 박아 놓으면은 여기 나머지 근처가 밝혀지면서 거기 건물 건설할 수 있으니까 알박는 게 있고 요게 왜안잘안 붙네? 이거 완성이 돼야지 붙으려나? 원래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를 하나 또 채굴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뭐 그거 없나요? 미기한 애들 없나? 아직 우주 FTL 시대로 오기 전에 애들이 아직 없네. 신기하다. 왜 아직도 없지? 보통 이때쯤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놀지 말고 여기나 아이고 돌아 들어가야 돼. 요거나 잡읍시다. 그리고 건설선은 여기 정도 채광? 하나는 그냥 쉬기 어쩔 수 없네요. 네, 한글화 되고 있어요. 아직 100%는 아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영어 할줄 아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셔가지고 한글화 도와주시면은 금방금방 한글화 되니까요. 보통 행성 하나가 수비군이 몇 명이나 될까? 안 보입니다만. 모집을 좀 해놓을까요? 어디, 여기 수도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강습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유지비가 0.33. 아, 이것도 미리 뽑아놓으면 좀 그렇겠다. 0.33이면 한 7개는 뽑아, 7, 8개는 뽑아야 되는데 38, 24, 2점 얼마 들어가니까. 아, 에너지 크레딧이 모자라. 전력이 없네. 전력이 딸려요. 함대는 괜찮게 있는데. 영향은 괜찮게 있고. 오케이. 자, 블럭 개방하는 거 오픈됐고. 궤도 수경 재배 농장? 궤도 수경 재배 농장. 함대 수용력. 지상군 유지비로 해서 한번 4관 학교? 지상군 뽑아야 되니까. 영향력 하나 더 올라갔고요. 좋다.
나쁘지 않다. 플러스 3 정도 돼야지 좀 여유 있게 쓰더라고요. 네. 완성됐고 펴졌네. 오, 땡큐. 놀지 말고. 아, 연구소를 좀 짓자고. 과학연구소 하나씩. 어차피 자원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유지비 들어가지 않아요? 예, 하나씩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종종마다 특성 다르죠. 연구소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취소. 일찍 들어가요, 일찍. 전기가 없는데. 발전소 그냥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빈 땅에다가 메사리안 전력 하나만 더 건설할까요? 여섯 개 완성되니까. 그리고 우주항은 얼마 들어가지? 전력 그 소 뭐지? 우주항은 얼마 들어가죠? 유지비가? 우주항은 3이야? 아우 많이 들어가네. 3 들어가고 솔라 하면은 본전이네. 그러면 이득은 아니네요. 하, 여기 전력을 빨리 4개 채굴 하고 여기 펴서 여기 2개 채굴하고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땅을 빨리빨리 넓혀야겠네. 뭐 어쩔 수가 없네. 한 개만 더 넓힙시다 땅을. 아 그리고 여기 샛별님 땅, 샛별님 땅 좀 볼까요? 네. 요 빈 땅에다가 차라리 전력시설 하나 건설하고 요거 일로 옮겨놓죠. 연구는 괜찮으니까. 아 여기 전력 오픈할 수 있네. 괜찮아. 예 하나 건설하고 또 차면 여기 하나 오픈해서 합시다. 요거 전력 들어오면 딱 타이밍인 것 같아요. 땅 넓힐 데가 별로 없네. 7분의 6이고 아 여기 잠재의 능력이 없어. 거주할 수 있는. 아 어디 행성 하나만 더 들어오지. 지금 6분의 7인데 Construction complete. 네 찰스 지표에서 함대 7척인가요? 잡을게요. 17척 72 72 72 72 싹 잡고 자원 좀 빼오고. 라이벌 우리 동맹은 없나? 동맹은 없나요? 동맹은 없고 관계도 다 안 좋네. 왕땅가 봐요. 어디가 다 외계인 혐오가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 그나마 얘가 좀 낫는데 외계인 혐오가 붙어있네. 자 싸웁니다. 근데 전 스팀에서 구입했습니다. 전 스팀에서 샀어요.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시는 게 좀 쌉니다. 다이렉트에서 사세요. 자, 채광 완료. 건설선. 영향을 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아까 전초기지 하나 건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지금 영향력을 좀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영향력을 모아놔야지 섹터에 추가하거든요. 섹터로. 섹터 어디 갔어? 네, 섹터 생성해가지고 이제 인구가 다 찼으니까 직할 행성이 다 찼으니까 섹터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 외곽지 이쪽은 섹터로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 넣는 데마다 영향력이 들어가니까 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은 쓰지 말도록 하고 여기 채광이나 하나 같이 건설합시다. 자 함대 싸우는 거 보자. 오케이 박살 냈고 하나 상한 게 있다. 이거 그냥 아껴야 될 것 같아. 얘 수리 하나 잡고 하나 빼고 이렇게 갑시다. 좀 멀지만 왜 여기서부터 일로 다이렉트로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건설 완료.
네, 샛별님 땅에 우리가 볼품 없음이라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자, 에너멜리가 22, 실패 위험 22거든요. 15짜리한테 하라 그럴까? 이놈한테 연구. 네. 15%는 좀 나으니까 22%보단. Construction complete. Research complete. 네, 연구 완료. 제발 뭐 사막 세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생물학 연구소, 아메바 연구, 하이퍼 엔터테인먼트 포럼. 엔터테인먼트 포럼 하면은 행복도가 15 올라가는구나. 아메바 사육 이거 한번 해볼까? 아메바 사육 프로그램. 장갑 관통, 보호막 관통이 있네. 이야, 아메바. 우선 사막형 아니야 해보자 해보자. 예, 해봅시다. 아메 별로예요?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무기가 좋지 않은데 아직 핵미사일밖에 안 돼서 청색 사드 발사기? 이거는 에너지형이잖아. 이게 낫지 핵미사일이. 55개월. 하, 별로 다 좋은 게 없어. 그냥 사막형 세계라도 오픈. 엔터테인먼트 포럼 뭐 해봤자 이미 있나요? 행복도 올리는 건데 우선 해보자 이거. 예, 레어니까. 사막가는 그냥 사막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서 진짜 잘 살려면은 유전자적으로 개조를 해야 돼서 우리 인간들을, 아 인간이 아니죠, 레콘들을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바꿔야지 잘 살지. 저 정도가 별로. 네, 궤도 공, 아 연구 스테이션, 스테이션 4개가 공략이구나. 어우 티나니 진짜 몇 살이지? 우리 티나 몇 살이에요? 59살. 어우 종신집권이야. 시작부터 계속하고 있어. 한번 딱 맨 처음 선거 때 딱 밀어주니까 바로 계속 딱 가는구나. 보통 초반에 많이 깎이거든요. 초반에 보통 탈락하는데 맨 처음에 탈 때 한번 여행력 50 줘가지고 걔를 한번 밀었더니 계속 그냥 당선되네. 독재인데 독재. 자, 과학선으로 여기 탐사. 여기 자원 하나 더 있네. 베사리온 스톤 하나 더 있네요. 딱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베사리온으로 전력을 팍팍 늘려야겠다. 어쩔 수 없네. 베사리온 스테이션을 져가지고 그걸로 늘려야겠어요. 요놈을 일로 옮깁시다. 아 요놈 옮기지 말고 이놈 옮길까? 아직 건설 안 됐나요? 잠깐 뺐다가 요놈 일로. 자 그리고 수리하고 있고 25. 크레딧을 올려야 된다. 누가 나 우리가 미네랄이 많은데 한번 옆에랑 접촉을 해가지고 바꿔볼까? 한 300개? 300개랑 189개? 50? 아, 도둑놈들이라. 50이야? 50%? 그래도 좀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어차피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미네랄은 모아놓으면 좋으니까.
스테이션 유지비가 49도 들어가네. 영영. 뭔가 정책이나 한번 할까요? 측량으로 우리가 전력 여기서 25 생산하는데 에너지 크레딧 15% 올리는 걸로. 150 들어가거든요. 할 만한 것 같아. 측량 반포. 3 올라가거든요. 당장은 버틸 수 있지. 자, 오닐리움 발전소. 발전소 하나 더 건설됐다. 그리고 로봇 있고 공항시설 있는데 로봇을 좀 해가지고 걔들에게 좀 시킬까? 아니면 전쟁 중이니까 메탈 장갑을 하나? 아니면 공항시설 해가지고 산업을 올려? 메탈 합시다. 로봇은 아직 괜찮으니까. 실패. 어우, 불행히도 실패했네요. 죽진 않았죠? 안 좋았네요. 이상현상 연구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쟤도 총동 레벨 상승. 우리가 지금 몇 명 남았지? 인물들이 10분의 9 남았고, 장군도 괜찮고. 아, 수리 다 아직 못했죠? 그 오래 걸려 수리하는데. 빨리빨리 해. 워몰이 있었으면 빨리 갔을 텐데. 워몰이 아니라 느리네. 이제 전력 돌아왔어요. 전상적으로 됐어. 그러면은 그 새로운 광물은 우리 지역에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없네요. 네, 없네요. 과학성 자네? 아, 이거 어디 캐고 있는데? 네. 전쟁 걸어볼까? 망하면 어떡하지? 자, 볼까요? 동맹 없죠? 함대, 수용력, 전투력, 기술 동등함인데. 아, 야, 무섭다. 이거 아이언맨이라. 나노 장갑 하나 추가하고 분열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20. 근데 구축함 연구가 왜 안 나오는 거지? 희한한데? 수도가 어차피 상대방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때려잡으면 바로 수도에 드랍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선 탐사. 뭐야, 다 했나요? 아, 다 했군요. 근데 왜 탐사가, 왜 탐사 버튼이 왜 나오지? 다 했는데. 아, 딴 애가 하고 있구나. 딴 애가 하고 있네. 탐사. 아, 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과학선 여기 다 됐고. 밑에 한번 가볼까? 우리 함대만 어차피 구축하면 안 나오니까 가보자. 아, 민간개척선 이거 나오고 좀 좋아졌어요. 이게 좀 폈어요. 호위함 두 개만 더 뽑아가지고, 세 개 뽑아가지고 만땅 채우고, 지상군도 뽑아야지. 지상군을, 강습군, 레콘 강습군을 하나 둘 셋 넷 다 17 8